담을 수 있는 냉워머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면서도 따뜻하기 때문에 바로 만들 수 있는 또 기법이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밑에 부분에서 105개의 코를 잡고, 그리고 원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맨 마지막 코 부분에서 한 코를 엎어주면서 여기 벌어지는 부분을 조금 막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패턴은 두코 고무단이기 때문에 사이에 배수거든요. 사이에 배수인데 플러스 1을 한 거는 이 코는 맨 처음에 코만 잡고 그 다음에는 바로 코막음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때 104코로 다시 만들어져요. 시작할 때는 105코로 시작을 했지만 첫 단에서 바로 104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겉두기두개 안뚜기두개 겉두기 안뚜기두개 고무단을 3에서 3.5cm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쭉 겉두기만 하는 거예요. 겉두기하고 맨 마지막에서 다시 겉두기 두코 안뚜기 두코 하는 두코 고무단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이 길이는 27cm가 나왔고 그리고 이 높이는 21cm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마무리 전에 목에 걸쳐 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만드는 과정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상표에 추천한 바늘 사이즈는 4mm 대바늘 추천을 해서 4mm 대바늘 사용을 할 거고요. 게이지는 가로 세로 10cm일 때 20코하고 28단이 나왔다고 적혀 있거든요. 원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리매듭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만 이 사이에 놓고 실 당겨서 실 조절해 주신 다음에 저렇게 손가락에 실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코. 처음에 고리 부분을 한 코로 보기 때문에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실을 묶어주세요. 이 부분을 묶어놔야 여기서 느슨하게 실이 풀어지지 않거든요. 묶어놓고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틀어지게 되면은 다 만들었을 때 이렇게 틀어져요, 형태가. 그래서 틀어지지 않게끔 정리하시고. 제일 처음에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제가 필요한 코는 104코예요. 근데 이제 한 코를 더 만드는 이유는 처음 코,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옆에 벌어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하나 만들었던 코를 이렇게 엎어서 코오픔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벌어지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코 부분에서 마커를 저는 걸어놔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옮기고 마커 하나를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자, 두코 고무단이기 때문에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하면서 쭉 원형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 두 개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마커 옮겨 놓으시고 다시 겉뜨기 두 개. 지금부터는 겉뜨기 두 개는 겉뜨기 두 개. 그 다음에 보여지는 모양대로 안뜨기 두 개일 때는 안뜨기 두 개. 이렇게 하면서 두코 고무단을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뜨기로 해서 자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제가 고무단 뜬 부분이 3cm 조금 넘어요. 3하고 3.5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단수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겉뜨기 부분에서 볼게요. 제일 처음에 코를 잡았던 부분을 한 단으로 보면은 여기서 한 단, 그 다음에 V로 이어진 두 번째 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것도 한 코 고무단이니까 여덟. 고무단 부분을 여덟 단 뜬 거예요. 지금부터는 고무단이 아니고 그냥 겉뜨기로만 쭉 뜰 거거든요. 밑에 고무단 포함해서 지금 19cm를 제가 떴고요. 그리고 나서는 위에 부분도 똑같이 요 길이만큼 고무단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다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로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코 고무단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떴어요. 그리고 나면은 대바늘로 하셔도 되고 돗바늘로 하셔도 되거든요, 마무리는. 근데 저는 코바늘로 할 거예요. 코바늘이 조금 쉽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커 빼고 실을 왼쪽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맨 마지막 코인데 실을 왼쪽 손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 사이즈 4.0이었기 때문에 코바늘 4.0, 7호 갖고 저는 시작을 할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겉뜨기잖아요. 그럼 겉뜨기 바늘 똑같이 하듯이 하시면 돼요. 대바늘 할 때도 겉뜨기는 이렇게 됐잖아요. 코바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겉뜨기니까 똑같이 겉뜨기 뜨듯이 하고 이 상태에서 뒤로 코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마감이 되고요. 이쪽 바늘은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뜨기잖아요. 안뜨기면은 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안뜨기 뜨듯이 실 빼주고 그리고 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뒤로 다시 똑같이 안뜨기니까 실 앞에 놓고 안뜨기 뜨듯이 하고 실 뒤로 겉뜨기일 때는 겉뜨기 방향으로 뒷코로 마무리 겉뜨기 마무리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코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실을 당겨 가시면서 하시면 여기가 너무 탱탱하게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뺄 때 뒤에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네, 이렇게 빼고 다시 안뜨기 해주면서 뺄 때 조금 여유 있게 빼주세요. 여기가 하시다가 내가 바늘땀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알거든요. 너무 당겨진다 싶으시면 실 조절을 조금 하시고 또 너무 느슨하다 싶으면 조금 당겨주시고 자, 이렇게 뜨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얘는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겉뜨기 처음 했던 거고 여기 두 번째 바로 요 두 번째 겉뜨기 했던 곳이에요. 일로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가 벌어졌던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 실 지금 걸어놨던 데 이 뒤편 변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표시 안 나게 예쁘게 마무리 되거든요. 그럼 그 옆으로 한번 옮겨주고 다시 이제 안쪽으로 숨겨줄 거라 바늘을 안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는 실이 안 보이게끔 잘 숨겨주시면 돼요. 착용감이 편하게 목에다 그냥 걸치시면 되는 목도리를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간단한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